앞에 쉐이드 200억만 더 빼가지고 큐브를 하는 거지. 저렴하잖아 쌍 레전드인데. 그지? 거의 8. 이거는 쉬운 거니까. 난이도 아주 이지 모드군요. 이지 모드. 매포 10만원 있다. 생각해, 10만원 있어. 바로 레드큐브를 사. 뭐 위점 띄우는 거야. 대강 한두 세트 하면 나오는 거니까. 3세트만 사. 대강 돌리면 나오는 거니까. 아, 80만원이 나와요. 나왔네요, 그죠? 하나 됐고. 그럼 에디셔널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. 난이도가 핫하니까 에디셔널 한 3세트. 아, 에디가 너무 빡세. 에디는 도대체 어떻게 띄워야 되는 거니? 어, 이탈. 어, 아쉽다. 아쉬워. 어떻게 보공공이 도마마가 나오냐? 어, 어떻게 마력이 나오냐? 거참, 씁쓸하다, 씁쓸해. 난 이러더라고. 왜 이렇게 마력만 나오는지 모르겠네. 쉽지 않네, 쉽지 않아. 에디가 빡세, 확실히 너무 에디가. 아, 이러다 나도 AD 030% 한번 띄우는 거 아니에요? 한 번도 못 띄워봤거든요. 이러면은 40억이지? 큐브값? 2세트만 살까? 왠지 2세트면 될 것 같은데. 아, 왠지 나올 것 같아. 나도 한번 일 낼 것 같은데. 힘 21%, 24%, 마력 21%, 보마마 다 나오는군요. 공격력만 낸다 보니까 121%. 아우, 나는 에디의 마력은 좀 있는 것 같아. 공격력은 없는 것 같아요. 에디 어떡하냐. 아, 에디가 너무 어려워. 아, 너무 비싸, 에디셔널 기본은 또. 자, 40억이 들어갔다. 40억이 들어갔다, 그치면. 문제는 뭐다? 아직 안 나와있다. 키포인트지, 키포인트. 어, 바드 에디 세 번째 줄 이탈 보셨지요? 세 번째 줄 잘 안 나오, 온단 말이지. 아, 힘 21%는 왜 이렇게 나오는데 공격력만 안 나오냐, 어떻게.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?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인가요? 뜯었었네.
아니 왜 에디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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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에디카비 좀 너무 많은데? 에디값이 문제다. 아, 에디션을 켜면 큰일 났네 이거. 에디션을 켜면 큰일 났네. 얼마야? 무지 비쌀 것 같은데. 와, 4억 높잖아. 아, 너무 위험한 수를 한 것 같은데. 아, 그래서 공격력만 딱 떠서 끝났으면 아주 깔끔했는데. 아쉽구만. 아쉬워. 별이나 달아볼까? 아, 별 다는 거는 요새 쉬워가지고. 뭐죠? 별 다는 거는 이지하지. 37억 있으니까. 이 15이면 달죠, 10억이. 확률 조작당했네, 이거. 50번데. 열심히 맞춰보고 있는데. 아니, 아, 이거 원래 어려운 거였나? 한 번을 성공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건가? 잘못됐는데? 저주받은 템을 내가 그것도 건져왔구나. 그런 아이템들 있더라고. 50%인데. 아직 뭐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뭐.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만들긴 이르다. 와, 12성으로 안 간다. 이건 잘못됐는데. 이건 잘못됐어. 이건 확률 조작 당했어 지금. 말도 안 돼. 50%인데 실패만 하네. 아, 이거 확률 조작 당한 것 같은데? 와, 12성 가는데.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. 이거 가능한 일인가? 아, 이런 건 이벤트 기다려줘야 돼. 아, 이거 이벤트 했으면 5억 아낀 거 아닙니까? 그죠?
아, 이거 이벤트 했으면은 7억 아낀 거 아닙니까? 이거 이벤트 했으면 8억 아낀 거죠. 야. 오케이. 15억컷. 에디션을 마무리해야 되는데, 이거 에디션을 어떡하냐. 이게 문제인데. 아, 분전치기 못하겠는데. 망한 것 같은데. 개망한 것 같은데. 에디가 문제다. 와, 이거 에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니. 에디 어떡하냐 이거. 에디션을 어떡한다니. 이게 문제네. 아, 에디가 문제다. 와, 이거 에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에디션을 큐브 안 하고 팔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. 차라리, 그지? 에디션을 큐브 하지 말고. 그냥 그려니 팔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. 아, 에디셔널 큐브가 꼭 말썽이네. 잘 되다가. 아, 대기 11% 하고 힘 21% 하고 마력 21% 다 넣었는데. 아, 이러면 200억 썼잖아 벌써. 맞지요? 200억 쓴 거 하나 사면 이게 2억. 2억이지. 200억을 딱 꺼냈거든. 근데 191억을 썼잖아. 근데 매포가 10만원 있었단 말이지. 아, 뭐 하셨어? 부산. 문제는 뭐다? 아직도 안 떴다는 거지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란 말이야. 아직도 안 떴다. 아. 아. 200억 넘었네. 와, 결국 200억 가는구나. 이게 가는구나. 아, 나 잘못 산 줄 알았잖아. 와, 무섭다. 하나짜리 좀 그만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. 아, 분전치기 못할 것 같다 이거. 아! 도마마에 이어서 호덱대기로구만. 씁쓸하네. 씁쓸해. 아, 나왔다 그대로. 아씨. 에이, 망했다. 망했어. 망했어. 아, 또 마력이네. 그냥 그대로 팔아야 되지 않을까? 아니, 이거 참 애매하네. 다음 사람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
수업이야 뭐 띄우는 거 어려울 거 아니니까. 자, 계산해보자고. 더 남았습니까? 자, 메포가 10만원 있었어, 그지? 이렇게 다 하면은 그래도 200억 딱 썼겠다, 그죠? 200억 정도? 바꾸면 10개 100만원인가? 400만원이구나. 404,000. 얼추 200억 썼겠다, 그지? 200억 정도 쓴 것 같아. 얼마에 팔 수 있나요, 이거?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요? 뾰공인데, 이거. 12, 30, 20인데. 본전치기만 좀 가능하겠습니까? 215. 소심하게 215억 정도만. 가능하겠습니까? 소심하게 215억만. 아, 레이오 222억인 거 치면, 아, 근데 추업이 136이라가지고, 1추업이란 말이야. 옵션도 이탈이고. 얘는 240억. 위대한 루시드가 박힌 깔끔한 옵션. 264억. 보부공이고, 추업 좋고. 133억. 이거 내가 산 거고. 소심하게 215억만 좀. 오케이.